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입니다. 이번에 커스텀 위에 있는 스크류 홀 막는 작업을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얘를 메꾸고 싶은데 얘를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얘를 정확히 딱 깔끔하게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디트 들어가서 여기 있는 제너레이트 페이스 그룹 누르시고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달리 나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Accept 누르시고 그 다음에 Select 들어가셔서 여기 부분을 안쪽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지금 얘가 제가 사이즈가 커서 그런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Select 들어가서 여기 부분 더블 클릭. 그럼 여기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 상태에서 ESC 눌러주시고요. ESC 눌러주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원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ESC 누르고, 자, 이번에는, 요 애널라이시스 들어가셔서 인스펙터라고 있어요. 인스펙터 눌러주시고요. 인스펙터 눌러주시고 여기 뭐 지구본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동그란 아이콘 모양 누르면은 네 이렇게 메워지게 됩니다. 네 간단하죠? 그리고 던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메쉬 믹서를 통해서 메꿀 수가 있고 네다 끝났으면은 파일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익스포트 누르시고 STL 파일로 밖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디트 들어가서 페이스 그룹을 눌렀는데 이렇게 색상으로 변경이나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그냥 일반 화면 여기에서 커스텀 어버트먼트 STL 파일 불러오신 상태고 여기에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세요. 한번 누르고 떼지 마시고요. 꾹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메쉬의 컬러의 오른쪽 부분 네,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떼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에디트 들어가서 페이스그룹 들어가면은 다시 여기 색상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다시 보여드린 대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지금 색상이 있는 거 이렇게 하고 다시 보면 색상이 안 입히죠? 네, 이러면은 정확히 구분을 제가 하려고 해도 자, 셀렉 들어가서 여기만 클릭을 해도 전체가 다 입혀져요. 그러니까 영역을 이제 단위 나눈 부분으로 제가 그룹을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홀 쪽만 메꿔야 되니까 스페이스바 누르고 컬러 누르고 네, 이렇게 색깔 나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셀렉 안쪽 더블 클릭해서 주황색으로 영역 선택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딜리트 누르시고 이렇게 파란색 띠처럼 생기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터 들어가서 여기 플러스 뭐 지구본 모양 같이 동그란 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